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이 시간에 아메이를 함께하는 우리 여러 사장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만나 뵙고 싶네요. 네, 제 소개 잠깐 하고 네, 진행할게요. 저는 23살 때부터 한 길만 갔어요. 네, 컴퓨터학과를 나왔고요. 하고 있는 일은 제네시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거랑도 조금 비슷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여자가 먹고 살려면 기술이 필요하겠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 사회생활 하려면 여자로서 사회생활 한다는 게 유리천장을 뚫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나는 기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컴퓨터를 했고요. 선택했죠. 기술로. 그리고 일단은 저는 왜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이 이제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이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뭐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컴퓨터학과인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 좀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 직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본 거죠. 아메이처럼. 이 제품이 세계 최고인가? 저 제품 세계 최고였어요. 글로벌에서 이제 1위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대로, 이 제품이 정말로 좋은 제품인가? 네. 한국 제품보다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들이 외산 솔루션을 더 찾더라고요. 외산 솔루션 아니면 안 써. 이런 제품을 정직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다. 역시 미제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제품을 또 선택을 했고, 또 R&D 연구 인력을 또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때, 천여 명 정도의 개발자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하는 그 조금 큰 회사라고 싶은 회사도 뭐 연구 인력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고,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많이 하니까, 아이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IT 직장은 낮에도 일했는데 밤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엄마, 낮에도 일하는데 왜 밤에도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이 좋고 좋은데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일에 치중이 돼 있고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 일이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걸 깨닫는 거죠. 매일 저렇게 신도림역도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지나가진 적 있잖아요. 내가 그냥 떠밀려서 출근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시간을 지켜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죠. 저는 근데 저 세대는 이제 유사공이지만 좀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칼퇴근하고 가니까 그 업무까지 좀 약간 제가 더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돈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해요. 그 마음들을. 그래서 막 언때는 보면은 50명, 60명이 다 퇴사하는 것 같아. 조금 더 주는 직장으로 올라가니까 조직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막 퇴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너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나는 준비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돈을 몰랐던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실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근데 바뀌지 않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메이를 임승현 사장님, 고등학교 친구였던 현재 에메랄드 사장님, 임승현 사장님부터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미팅장에 와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까 그렇게 출근하듯 맘늦게까지 일하고 현실에 이제 급급해서 살고 있을 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할 때 잠깐 스톱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오니까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밝은 에너지의 사장님들 미래를 다들 직업을 또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는데 사이드로 뭔가를 너무나 열심히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기서 꿈을 기억하냐고 하더라고요. 꿈을 기억하세요. 다 잊고 살았어요. 저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이 모델분은 지나갔네요. 네, 아까 그 모델분은 80세인데요. 저렇게 멋지게 모델 일을 하고 계세요. 꿈을 꿨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집 너무 갖고 싶죠. 멋진 차. 남자분들 차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내 몸이잖아요. 차는. 그렇죠?
그리고 유학 너무 가고 싶죠. 못 갔죠. 그쵸.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여행 진짜 너무 좋죠. 요즘 코로나여서 발이 묶여서 그런데 여행 늘 가고 싶고 여자분들 쇼핑백 저렇게 많은 쇼핑백 그쵸. 다 쓸어 와야 되잖아요. 무겁게. 다 털어서라도 저런 구두 너무나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저렇게 또 물건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 여행 저렇게 선교 여행이라든지 어떤 봉사활동 가려도 내가 넘쳐야 가요. 그렇잖아요. 직장을 좀 쉬고 또 다녀오고 하는 일을 중단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저도 한번 누가 너무 권유해가지고 한번 너무 바쁜 와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렇게 지진 지역이었어요. 저렇게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봉사하는데 너무나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은요. 저희가 로봇하고 싸워야 된대요. 3D 프린팅? KBS 명경 만리에서 이제 토머스 프레이라는 미래 학자가 강연한 건데 20년 이내에 이놈의 과학기술 때문에 네네 전문 용어네. 네. 이렇게 47% 그러니까 저희 직업의 거의 50%가 사라진다는 거죠. 전문직은 뭐 당연히 뭐 의사도 요즘 기계가 다 하잖아요. 로봇이 하고 또뭐 카페 직원들 뭐 요즘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다 기계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그릇 다 치워가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인 자동차 그리고 집을 뭐 하루에 뭐열 채씩 찍어낸다는 거죠. 프린팅 기술이. 그래서 이 거짓말 같이 우리에게 닥친 이런 미래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또 한국은 또 너무나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돈을 벌수 있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는데 일자리는 로봇한테 뺏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신혼부부 평균 비용을 보시면은 결혼하는데 뭐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히죠. 제일 큰게 한국의 집값은 또 많이 비싸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운다고 했을 때 아이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3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아이 하나당 3, 4억 넘어가는데 저 앞에 아들 저희 아들 둘인데 그러면 저는 4억씩 들어가니까 8억 필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은퇴 후에 노후 필요 자금이 뭐월 기준으로 부부가 짜장면만 먹는다고 쳐도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또 이런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노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명은 더 늘어났어요. 의료기술의 발달이 늘어나서 한 21년 정도, 한 80세는 기본으로 사시죠. 솔직히 더 사시는데, 거의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100세가 넘어가니까, 100세 가까이 되시니까, 이렇게 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활동을 좀 한, 좀 초기에 일찍 했고, 대학을 꼭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경제활동을 한 40년 가까이 하고, 6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하고, 노후가 짧았죠. 10년.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직장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대학도 나가고 뭐 석사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30세에서 60세 일을 했는데 60세에서 노후는 길어졌죠. 40년, 30년을 벌었는데 40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세부터 부부 한달 식비를 계산을 해보면 한끼 5천 원을 먹는다고 쳐도 5천 원짜리 밥도 없죠, 실은. 5천 원짜리 먹는다 치고 세끼두명 먹으면은 3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은 30일이니까 90만 원이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세금 내야 되고 생필품 무조건 써야 되죠. 영양제, 그리고 교통비 등등 들어가는 돈들이 있고 그러면 부부가 둘이 한 달에 250만 원을 잡는다고 치면은 은퇴해서 일자리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고다자 뭐 인계장이라서 돈이 일자리가 없는데 40년을 벌어야 되니까, 4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250만 원, 1년에 12달 치고 40년을 곱하면은 12억 원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12억 원을 모으려면은 미리 저축을 한다 칠게요. 저 경제활동하는 30년 동안에. 그러면 저희가, 부부가 둘이 330만 원씩을 저축을 해야지 12억 원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밥만 먹는 돈이에요.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집도 필요한데 집값은 또 계속 올라요. 경기도는 5억 원 돌파했고 네, 억소리 나네요. 서울은 11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또 아파트는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연소득이 6천이라고 칠게요. 이분 잘 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월 생활비가 한 280만 원 쓴다고 하고 4인으로, 그리고 잉여 자금이 남는 돈이 155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잉여 자금으로 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면은 593년이 걸려요. 그리고 연봉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고 해도 15년이 걸린대요.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 9억짜리에 맞췄을 때, 9억짜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030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 연애 포기하고, 그러다가 꿈과 희망, 뭐, 나중에 국적도 포기하고, 건강, 외모도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하고는, 삶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 이제 너무 이제 현실을 아는 거죠. 선배들을 보고,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또, 청년들은 또 저렇게 힘든데, 노인들은 또 노인분들대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초고령 사회 되다 보니까, 2060년 노인 진료비가 무려 390조에 이를 수가 있다 해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수명이 길어져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젊었을 땐 또, 저도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게 의료비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아,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20대 때 이제, 남녀 조사를 해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답하기에는 내가 노년에 뭐 2,700만 원, 뭐 2,000만 원대에 의료비를 쓸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실제 평균 지출하는 그 고령자들의 의료비를 볼 때, 여자분이 좀더 오래 사니까 좀더 많이 쓰시긴 하는데, 7,000에서 9,000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3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에는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 모양 보이시죠? 온 세계가 코로나인데,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들, 뭐 4명 중한 명이 죽고 있는 이런 사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생긴 일자리보다 코로나 1년 사이에 없어진 일자리는 더 많아졌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좀 유통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밖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지셨고,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래도 그 일자리라도 들어가겠다고 IMF 세대 이후에 최악의 실업난을 겪는 90년대생들이에요. 코로나 세대라고 하고요. 취업문은 좁아졌고, 근데 그 회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고, 진짜 저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저렇게 직장에 가는 것만 아닌데, 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본주의. 일을 해서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는 실제로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인 거죠. 자본이 있어야 돈이 벌리는. 또이 자본이, 그래서 그게 금수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수저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금수저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회를 잡는 거죠.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기존 수입원 경제 활동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이 현금 흐름 4분면인데요. 모든 직업을 네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임플로이예요. 그리고 왼쪽 사부면 S 자영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임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고용이 된 거고, 이제 S 이제 셀프 임플로이는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가게를 열어서 고용이 되는 형태인 거죠. 어쨌거나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인 건데,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은 사장님이 부자가 되는 구조인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95%가 저기에 이제 있는 거죠. 왼쪽 사보면.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죠.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숫자보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네. 또 자영업은 또 내가 작은 슈퍼를 사는데 옆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 또 나는 바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을수록 또 성장
성공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로봇 기어잡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입의 원리인데 이제 인세 수입, 권리 수입, 자산으로 이제 수입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자로 가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업가죠 일단 사업가. 왼쪽은 뭐 시간 노동 이걸로 바꾸는 건데 오른쪽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이제 갖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갖냐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뭐 이건희 회장님처럼 내가 회사를 세우는 거죠. 아이템도 있어야겠죠. 자본도 있어야겠죠.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회사를 만드는 방법. 저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죠. 그다음에 시스템을 산다. 프랜차이즈 사는 거예요. 못해도 10억은 필요하겠죠. 아무리 작은 프랜차이즈라도 온 재산을 다 해서 10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한다. 세 번째는요. 시스템을 타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아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투자가. 사업가에서 이제 투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게 워렌 버핏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수입을 준비를 해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자고 있어도 네. 우리는 다 연결돼 있죠. 그거의 형태로 아메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EBS에서 이렇게 예쁘게 영상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고 제1부에 아메일을 소개했어요. 그랜즈 레피즈라고 리치드 보스 제이베덴데 사장님이 사시던 도시고요. 이 도시를 기부를 통해서 바꿨어요. 이 아트프라이즈는 참 독특한 행사입니다. 그 땅콩 해양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때 너무 속상해서 존경받을 만한 부자는 없을까를 찾아서 나섰는데 그 첫째 아메이 회장님 찾으신 거예요. 초대형 오디션 프로라고 할까요? 고민을 하셨대요.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로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냥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억만장자. 그 사람의 손자였군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초대형 예술 경연 대회 아트 프라이즈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도시를 활기차게 1등 상금이 큰 거죠. 그 뒤엔 억만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시는 분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이름과 성이 새겨진 건물들이 많은데요. 아메 회장님들입니다. 미국 부자 랭킹 11위까지 올랐던 억만장자들입니다. Beneficial to the community in ways where we can add more than just a financial support. 아동 전문 병원입니다. 외벽엔 디보스 가문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993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아동 전문 병원을 목표로 세워진 이곳은 10년 사이에 첨단 치료 시설을 갖춘 최고의 서비스로 미국 전역에서 환자들이 오는 곳이 됐습니다. 소아과예요. 멋지죠. Point of community pride that we have a facility like this here in Grand Rapids. We don't have to go to Detroit. We don't have to go to Chicago. We have it here in Grand Rapids. 이 학교 역시 미시건주의 명물입니다. 학교 곳곳에 달린 비행기 모형이 말해주듯 이곳은 비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꿈의 학교인 셈입니다. 아메이는 역시 꿈의 사업이고 저렇게 기부를 할 때도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멋진 사장님과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회사를 좀 더 소개한 회사의 비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회사의 사업 이념입니다. 계열사 뉴트리라이트가 있고요. 농장이 있어요. 워싱턴 아웃레이크 농장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아메이 회사 전경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해당하고요. 저중에 영구동이 57개나 있어요. 네. 기적의 1마일 안에 철도가 다니고 있고요. 공장이면 보통 굴뚝이 있고 시커멓게 연기가 나죠. 그런데 깨끗해요.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여서 정수기 청정기도 저 기술력으로 나왔고 저 물이 7수라고 하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공장인데 네. 450여가지 직접 생산을 하고요. 생필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네. 전 세계 초일류 기업이에요. 네. 네. 넘어가고 50년대 이 회사가 처음에는 50년대 LOC 생분해 되는 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 유엔 환경 프로그램 상을 탔어요. 그리고 2000년대 보면은 스티브 베넨델 사장님이 미 상공회의에서 회장 취임을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정경련 대표 아무나 안 시키듯이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미국에는 경제인 연합이 딱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제 대통령이시고요. 그다음에 제이 베넨델 리치 디보스 사장님 그리고 오른쪽은 자녀분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네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책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 베넨델 사장님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제 대통령 자격으로 스티브 베넨델 사장님이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저기 키 크신 분.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중국 아메이에서 우리 부시 대통령 사장님이 아메이 연설에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예요. 2005년도 아메이 21세기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 통장이 비었어도 좌절하지 말라.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셨고 40년 만에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셨죠. 네. 이 기업 이념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 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 속에서 그 생필품을 다시 돈이 돼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 쓰시죠. 샴푸 안 쓸 수 없죠. 머리 안 감을 수 없고 저기 보이는 치약 저희 매일 써야 되죠. 빨래 안 할 수 없어요. 공기청정기 요즘에 미세먼지 심한데 안 쓸 수 없고 쓰던 물건들을 바꿔 써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SBS 자료예요. 마케팅 리터러시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고 하면서 진짜로 소개한 게 저희 아메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 단계가 많이 줄었죠. 생산,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런 단계로 예전에는 유통이 됐었는데 이 유통이 바뀌었어요. 직접 판매. 저희는 진짜 직접 판매하고 이제 저희는 직접 구매하는 거죠. 직구를 하는 거죠. 공장을 통해서 아메이는 공장이고 우리는 그 플랫폼 아메이라는 이런 저희한테도 플랫폼이 주어진 거죠. 이걸 통해서 소비자랑 생산자가 연결이 되는 이 유통 속에 돈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유통 속에 일어나는 이 돈을 아메 회장님은 우리 소비자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유통업자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왜 유통업자들이 돈을 가져가냐? 우리 제품 써주는 소중한 소비자한테 돈을 주고 싶다. 그거를 60년 전에 좀 일찍 생각하신 거죠. 요즘의 유통 형태를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매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가는 이 중간 마진이 이제는 이제 홈쇼핑으로 넘어갔잖아요. TV 홈쇼핑으로 부자들이 더 빨리 안 거죠. 대기업들이 저게 돈이 된다는 걸 빨리 알았는데 아메이 회장님들은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돈을 주고 이걸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ABO가 되면은 30% 할인 혜택이 있고 35%까지 보너스 사업 기회가 있고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다른 제품들보다 제품을 품질을 높여서 만들고 그거를 저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대요. 100% 만족 보증 제도 환불이 되는 제도로.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환불을 해주는 거죠. 무료 택배 서비스 6만 원 이상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쓰는데 벌어요. 이걸 프로슈머라고 하고 미래학자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저 캐시백이 나눠지느냐를 보면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20만 원씩 우리가 앞에 보셨던 그런 생활에 사용되는 치약, 샴푸, 세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한 달이면 보통 30만 원 정도 쓸 텐데 이거를 20만 정도 보너스 점수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다 같이 우리가 필요한 걸 썼다. S로부터 I한테 전달되고 I가 A하고 B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품을 아메이 홈쇼핑 ABN 코리아에서 산 거죠. 똑같이 20만 원씩 썼을 때 다 합치면 80만이잖아요. 80만이면은 48,000원. 그래서 매출은 S가 제일 큰데 결과적으로는 I가 더 많은 사람한테 소개했기 때문에 I한테 소득이 더 가죠.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고요.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저 S는 있으나 없으나 내 수입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가 소개만 해도 6,000원 나한테 이득이죠. 스폰서는 내 노력을 뺏어가지 않고 윤리적인 보너스 배분 원리죠. 그래서 간단해요. 마트 끊고 아메이에서 똑같은 마트에 있는 걸 사면은 나한테 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 원이 들어오고 제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사업을 하겠다고 자영업하겠다고 막 뭐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이드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 치약 써봤어? 해서 하나씩 모으는 거죠. 30명 모으면 나한테 3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모아보는 거죠. 신나잖아요. 나한테 30만 원 들어오니까 너무 신이 나니까 더 모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브론즈 빌더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0% 보너스 업까지 해주니까 102만 원까지도 가능한 플랜이 되고요. 이 생필품은요 매달 떨어져요. 그리고 증가되죠. 세제 안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평생 써요. 저희 늙을 때까지 쓰는 제품들이에요. 제품의 속성이 상속이 돼요. 자녀들한테도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잖아요. 저희들이 자녀한테도 계속 이걸 쓰게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수입을 보면은 그 초록색 글씨 작은 거는 그 브론즈 수입 적용 안 했을 때 그리고 브론즈 빌더 구조로 갔을 때 저렇게 수입이 더 커져요. 고마운 회사죠. 코로나 시대에 작은 글씨는 브론즈 적용 안 했을 때 큰 글씨는 브론즈 적용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를 계속 모으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도전하면은 FC 네 멋지죠. 핀 수입은 역전이 돼요. 내가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도와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빅드림 시스템이 있죠. 난 소비자 할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킴파티 이런 카페 파티 이런 데 모시고 오면 되고요. 나는 성장하고 싶어. 나는 뭐 꿈이 많아. 이런 분들은 성공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OM이 있고 미팅이 있죠.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어요. 아메이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줌 미팅도 있고요. 이런 자리 홈미팅도 있어요. 꿈꾸고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우리의 꿈을 서로가 응원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우리 강문수 오학성 사장님 멋지게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해드린 사진이에요. 네, 너무 멋지죠. 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신 이렇게 멋진 김혜련 이호연 사장님이 있어요. 트리플 다이아몬드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내셨고요. 덱스터 예거. 저희는 예거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홀리첸 사장님. 학습으로 이룩한 부. 책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버니스 한센 여사. 50세 이발사의 아내였고 120세까지 사시면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체육관 10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체육관을 대학에 기증하셨어요. 50세에 시작하셨는데도. 저희 유사공 너무 젊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김혜련 사장님 동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통해서 먼저 길을 걸어가 주셨고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비전을 주셨고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늘 지원하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 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OM의 초대 강의로 맡게 되어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파이팅입니다.